김동현군. 네. 동현군은 뭐, 이 친구가 다 아빠를 원하는데. 네. 아, 김구라 씨가 엄격해요? 저희 아빠가 좀 간섭이 심한 편이에요. 그래요? 막 저도 요즘, 저도 방송이 8년 차인데, 아직까지도 지도라고요. 아직까지도. 아, 어떤 지도라든가? 그러니까 뭐 허리 꼿꼿이 피고, 네. 말도 또박또박 하고, 네. 뭐 그런 한. 아버지가 허리 꼿꼿이 자라고, 아버지 맨날 이렇게. 이렇게 저도 맨날 꼿꼿이 피라고. 네. 맨날 기대 계시던데? 네, 그리고 아빠 문제 중 공과사를 구분을 못해요. 왜요? 한번 붕어빵 촬영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슬픈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계셨는데, 네. 자기가 카메라 앵글이 안 잡힌다고 이렇게 막 골프 스윙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. 슬픈 장면에. 네. 스튜디오에서. 그래도 이경열 씨가 그때 한번 한마디 하신 적 있습니다. 아니, 지금 다 울고 있는데. 어머, 이러고 있잖아. 몰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아버지 딴 길로 가고 있어요. 그리고는 자기 자식 불러가지고, 야, 너는 말이야, 집중을 하고, 허리 피고. 그러니까요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. 그냥 그, 이 자상한 아빠가 좋다고 했는데, 저, 그럼 김구라 씨가 굉장히 지금도 자상하게 친구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까? 외동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아들인데도 막 아빠한테 뽀뽀도 하고 막 그러는 편이에요. 지금 고1 아니에요? 네, 고1인데 네. 저도 그래서 그건 조금 좀 그런... 어디, 뭐 돌에다가요? 아, 입에다도 하고 뭐. 어머! 아, 김구라 씨가? 네, 또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요, 아빠랑. 근데 방금 김한 씨 눈동자 맞습니까? 뽀뽀한다 그러니까. 이게 눈도 못 마주치는데. 네, 네, 공부 같은 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효도라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일종의 효도다. 네. 효도 정말 비즈니스적인 뽀뽀네요. 공부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뽀뽀하니까. 기쁨을 드려야 되니까. 그런데 카네이션도 알아들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라도 해드려야지 하면서. 네.